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주 전남의 유소년 인구가 20여 년 사이에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초등학교와 문구점입니다. 주인은 요즘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습 준비물이 거의 사라진 데다 날이 갈수록 학생 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가 이때 그때든가 한번 어린이 버텨보고 아니면 내년에 업종을 바꾸든가. 현재 계획은 그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었던 자리엔 일명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여파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주 전남의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가 지난 2000년엔 70만 명을 넘었지만 2022년엔 37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소율은 47%, 거의 반토막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유소년의 비중도 10명 중 2명꼴에서 이제는 1명꼴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고 결혼한 뒤에도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가 고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의 혼인 건수를 보면 2013년에 18,000여 건에서 작년엔 11,000여 건으로 10년 사이에 7천 건이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율은 더 급격합니다. 28,000여 명에서 14,000여 명으로 10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내세웠던 주거나 보육 등의 지원 대책들은 요란한 소리에 비해서 실적이 미진합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임대주택은 광주의 경우 10년 전과 비슷하고 전남은 오히려 3,000호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근 6년 사이에 광주는 62%, 전남은 51%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30년 뒤에는 광주 전남의 인구가 지금보다 57만 명 줄어들 걸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